오늘 우리 증시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지수가 사실 소폭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800선 탈환이 아주 무색하게도 오늘 시장에 2760선까지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하루에만 엔캠은 10% 넘게 떨어졌고요. 3천당 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한 때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장세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지수에서도 그렇고 섹터 내에서도 변동성이 다소 강력하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섹터가 하루 걸러 하루 변동성이 너무 강력한 상황이어서 오늘은 어떤 장세에 집중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제는 실적에 집중해보자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앞서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OLED 관련주 LG 디스플레이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KOLED, LG 디스플레이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는 에너지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약간의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뭐 금요일장에서는요, 이제 전력이 부족해질 것이다, 더운 여름이 오는데 전력 어떻게 충족시키나 라는 것이 고민이었다면 이번 주는 조금 약간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남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쪽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측에서는요,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해내는 전기량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서 전체 비중에서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쯤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풍력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는 결국에는 기후 변화에 크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게 되면 이전보다는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더 늘어나겠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보다 만약에 더 바람이 많이 불어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아질 것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요,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전기 요금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잉여 전체 시간은 121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기가 남는 시간이 121시간이었는데 2023년 들어서는 542시간까지 올라왔고요.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13시간까지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가 남고 있는 건데요. 1년 새 일명 공짜 전기가 12배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마이너스 전기료가 1000시간까지 늘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전기료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전기 생산량의 수요가 초과할 시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전기료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혜택을 받고 전기를 쓰는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원래 전기를 팔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오히려 이 전기를 사오게 되는 겁니다. 발전사가 거래소에 웃돈을 주면서 전기를 판매하게 되는 건데요. 2008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기료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굉장히 기후변화가 급증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리고 태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하게 내리쬐면서 이 에너지 자체의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너지 생산량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솔라파워 유럽 측에서는 지난해 하루에만 태양광 패널이 30만 6천 개 정도 설치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만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호주,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남아도는 전력이 많다고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격이 0원으로 떨어진 비율이 14%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기료가 4월까지 무려 592시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전기 과잉 생산으로 출력을 제어하고 있고 전기 생산 제한 비중을 5%에서 10%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파란색 차트가 독일에서 태양광으로 뽑아내는 에너지 양인데요. 최근 들어서 급증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로 좀 끌어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터리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가 남는다면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요. 저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게 되는 건데 그것을 배터리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과연 공급되는 전기를 저장 후에 수요 피크 시간대에 판매를 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전기차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저장 장치의 수요가 건재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배터리 3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저장 장치를 30기가와트에서 4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저장 장치 공동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용량을 현재보다 7배 더 증가해서 50기가와트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영국과 이탈리아, 아일랜드 모두 다 배터리 저장 장치에 투자하는 상위 3개국이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진출해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저장 장치에 사상 처음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층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2030년까지 무탄소 전기 소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없이는 달성이 힘들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력을 어떻게 생산해낼까가 고민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남아도는 전력을 어떻게 잘 저장을 해서 이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로 그 고민의 판도가 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주를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코스닥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중 NCS가 상장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된 건데요. ESS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ESS 관련주가 한국에 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는 한중 NCS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의 순핵식 냉각 시스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가 괜찮았습니다. 장중한 때는 5만 2천원대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4만 5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8월부터 5세대 제품을 양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사 다변화로 인해서 부품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특히나 투자 상위 3개국 안에 있는 영국 쪽에 이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ESS 관련 종목이 많지 않아서 한중 NCS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에너지 쪽에서의 이렇게 여러 가지 트렌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음 시그널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OLED 관련주 기대감으로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상승세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해당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어떤 기대감에 작용을 하고 있는지 오늘 OLED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LED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 들어가고 지금 이 TV에도 사용이 되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술입니다. 옛날에는 TV 하면 아주 뚱뚱한 TV를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점점 얇아지고 더 가벼워지는 것, 바로 이 OLED 기술 발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OLED에는 이제는 백라이트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얇게,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구부러지기도 하고 폴더블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접히기도 하는 기술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OLED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OLED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TV와 같은 대형 OLED도 사용이 됩니다. 이에는 뭐 색을 아주 뛰어나게 재현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색 재현성을 자랑하기도 하고 휘도 그리고 뛰어난 생산 수율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LED에 대한 기술이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이 KOLED가 빛을 발휘한 것이 바로 이 미국 시장 안에서 TV였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TV가 올해 최고의 TV로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올해 최고의 TV 8개 TV가 지금 딱 선정이 됐는데 그
안에서 과반수 이상이 삼성전자와 LG전자였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화질 측면에서 그리고 시야각 측면에서 너무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이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OLED 관련주 더 주목을 받기도 했고 우리 K-OLED 기술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안에서 OLED TV 출하량을 확인을 해보시면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정말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 54%, 삼성전자 18%, 글로벌 시장 안에서 70%가 넘는 OLED 시장을 우리 K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점유율도 높은데 세계 전체의 파이가 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2024년에 올해 총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OLED TV 예상 출하량이 전년 대비 12%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세계 시장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힘을 탄탄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전망, 내년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특히나 TV, OLED 시장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힘을 탁 잡고 있는데 지금 TV뿐만 아니라 애플에 들어간 OLED 그리고 폴더블 디바이스 확산으로 인해서 이 시장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 실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우선적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우리 기업들 힘을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OLED 패널 점유율을 확인을 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53.4%,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70% 넘는 점유율을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전망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요 회복의 시그널을 보통 이 가격 추이로 확인을 해보는데요. 1분기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수요 증가도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1분기에 9%가량의 가격 반등을 보인 상황인데 이에는 OLED 패널 재고 조정에 따른 가동률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홍해 항로가 중단이 되면서 가격이 더 자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보여지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OLED 기술력을 더 좀 홍보를 잘 하게 되면서 수요 증가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입지 그리고 수요 회복 시그널에 이어서 이 IT 시장 안에서 OLED 침투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올해 애플에서 발매한 이 아이패드에 OLED 기술이 들어가면서 OLED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다. 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LG 디스플레이는 65%, 삼성 디스플레이가 35%가량의 프로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다. 점유율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OLED 기술력을 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해당 우리 기업들의 전망도 밝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망 덕분에 사실상 1분기 OLED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좀 힘을 받고 있는데 우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고 2023년에는 뭐 업계 전반적으로 좀 주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점유율을 잘 지켜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전에 지켜본 수요에 대한 기대감, 뭐 업계 전반적인 뭐 기대감에 따라서 이 지금 올해는 그래도 잘 지켜낼 것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그래도 매출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아이패드 생산 측면에서 그리고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율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이 수요 개선과 비용 통제를 성공하면서 올해 좀 실적이 기대가 된다 하는 부분인데 전년 대비 2분기 38%가량의 매출 성장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까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두 기업들을 필두로 OLED 관련주 얼마나 힘을 받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와 소재와 장비단도 좀 집중해보자 하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OLED 장비 공급 계약 체결 공시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가득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해당 소재 관련주들, 장비 관련주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제 실적의 기대감과 함께 얼마나 더 움직이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장도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시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